단 하나의 세포도 죽이지 말라. 피레토 세라피 강재춘 원장입니다. 오늘은 가려움증 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려움증 약은 정말 다양하죠. 뭐 효과도 너무나 좋습니다. 뭐 먹고 나서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가려움증이 바로 진정이 됩니다. 근데 그 진정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? 그걸 좀 설명을 또 드리고요. 그 다음에 가려움증, 약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유발된다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. 그게 진실인지 또 거짓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가려움증 약을 먹으면 바로 효과가 좋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가려움증이 왜 발생했는지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. 그래야 금방 이해가 되겠죠. 자, 저번에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가려움증은 내 몸속의 온도가 낮아져서, 즉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낮아져서 체온조절 중추, 이 시상하부에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열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못 되는 거죠. 자,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서 열을 빼내려고 하는 본능적 행위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게 가려움증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런데 가려움증을 그러면 치료하는 약의 개발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. 즉 내 몸에서의 발생하는 이 열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좀 줄여버리면 가려움증은 그대로 없어집니다. 뭐 반드시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예를 들면 내가 찬바람을 쐰다거나 옷을 벗는다거나 에어컨 바람을 쐬면 순식간에 가려움증은 진정이 됩니다. 왜? 내 피부에서의 이 열 에너지를 바로 식혀버리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진정이 되는 거죠. 가려움증이 있을 때 부채를 붙여도 가려움증이 진정이 되고요. 찬물을 내 환부에 발라도 가려움증이 진정이 됩니다. 자,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 몸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줄여버려도 가려움증이 바로 진정됩니다. 바로 그게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가려움증 약들입니다. 그 가려움증 약들의 약리 기전을 반드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 약리 기전은 거의 99.99%가 어떤 가수분의 효소,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를 시켜버립니다.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그 물질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. 물질, 생성의 물질, 물질이 생성이 되지 않는 순간 내 몸에서의 이 산화 과정이 진행이 안 됩니다. 산화가 안 될 때는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내 몸속이든 피부 온도든 둘 다 낮춰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. 자, 신부 온도,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리면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피부의 발적, 염증, 통증까지 순식간에 진정이 되어버립니다. 자, 가려움증 약이 비염에 쓰고 있다는 사실 잘 아시죠? 그럼 염증도 치료된다 이겁니다. 왜? 피부 온도가, 점막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가려움증의 대부분의 치료 약제들은 신부 온도, 피부 온도를 동시에 낮추어서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을 치료한 거 맞죠? 효과 좋았던 거 맞죠? 하지만 신부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사실이죠.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또다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. 내 체온을 또 유지하라고. 자, 그때 손발끝에서 모공을 또 닫아버리고 그 이후에 모든 분들은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. 자, 몸에서 또 열은 발생합니다.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또 가려움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모두가 다 신부 온도를 낮추는
그런 행위를 해도 가려움증이 유발되고, 또 어떤 약재를 써든 어떤 음식물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습도든 압력이든 모든 요인들이 이 심부 온도를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될 경우에는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 이론은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저의 비디오를 보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라이선스는 없지만 의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. 너무나 병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바로 의학과 한의학뿐만 아니라 병을 이해하려면 인체 물리학, 화학, 생화학, 생물과학 이러한 분야를 조금만 더 접목시켜서 이해를 좀 한번 해보세요. 그렇다면 병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. 이해가 너무나 쉽습니다.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, 또 내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 처음으로 돌아갔어요. 이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모든 요인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. 문제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다치니까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가려움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거든요. 자, 그래서 가려움증 약은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약들은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. 100%입니다. 제가 볼 때도. 그런데 심부온도, 피부온도 둘 다 낮추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약물에 의해서 다시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맞다라는 겁니다. 잘 이해가 안 된다라면 그 드시고 있는 가려움증 약의 부작용을 꼭 읽어보시면 그 중에서도 피부질환만 좀 보세요. 너무나 부작용이 많아서 피부질환만 좀 국한해서 보신다라면 어떤 피부병이 발생하거나 가려움증, 두드러기, 홍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또 가려움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라는 문구가 꼭 적혀져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가려움증.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? 가려움증을. 저는 꼭 이 세 가지 치료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바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골고루 열을 분산시켜라 라는 이야기죠. 그렇게 할 때만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을 때 피부 온도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되어서 위염증과 가려움증은 동시에 치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가려움증 약의 약 중에서도 이 부작용으로 또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 말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좀 설명드렸습니다.